자, 오늘 날도 더운데요. 네. 네, 유다한이 감동 사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소녀의 노부부. 저는 16살에 조부모님이 계시는 작은 마을로 전학을 왔습니다. 이혼한 부모님이 저를 맡을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학교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고, 그만두는 날두 분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오토바이 뒤에서 교과서를 묻고,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뒤로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자주 언성을 높이셨고, 매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할머니가 제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이 끝나고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학교 앞에서 무릎 꿇고 꺼이꺼이 울었단다. 그래서 더 속상한 거야. 그제서야 할아버지께서 왜 제게 화를 내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얼마나 저를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저는 독학을 결심했고 바로 일도 시작했습니다. 첫 봉급을 3등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며 열심히 살자 할아버지는 점차 제게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저는 할아버지와 낚시를, 그리고 할머니와는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두 분은 전기세를 아끼려고 종일 에어컨을 켜시지 않다가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는 꼭 맞춰 틀어주셨습니다. 세월과 함께 두 분은 많이 쇠약해지셨고, 언젠가 마주할 이별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만 늦게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콩국수를 먹으며 낡은 가전제품을 하나씩 바꿔가고, 아침이 오면 손인사를 하며 웃어주는 저희 노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렇게 함께한 모든 시간이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사연이네요. 정말 감동적인 아, 예. 내용입니다. 할아버지 손에서 큰 친구들이 어떤가요? 누구, 부모님 잘 계시고 아, 하셨나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어머님이 계신데 네. 이 내용 중에도 전기세가 나와 있잖아요. 아, 예, 나와 저희 있죠. 어머님이 이 에어컨을 안 트세요. 아, 예. 그렇게 틀으라고 해도 전기세 같다고. 틀질라. 응. 근데 틀으라고 할때 뭔가 대안을 주시고 틀으라고 하셨나요? 전기세는 또 자식들이 이렇게 또 해주는 나눠서 내는데도 그럼 아껴야 된다. 예. 에. 이제 어머님의 습관이 그렇게 또 익어가 있다 보니 이게 낭비하지 쉽게 말자. 바뀌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또 지구 온난화가도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어머님이요? 네네. 아, 충남 서천에 계신 예. 조순아 여사님 에어컨 아. 틀면서 이 방송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연성 씨의 서천에 계셔요, 어머님께서? 네. 어머, 어머님. 그렇습니다. 네. 더운데 자제분들께서 이렇게 나눠 그러니까요. 드린다고 하니까 절대 더위 먹지 않을 정도만 에어컨을 켜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선풍기만 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서천이면 바람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요? 아, 문만 그렇지 열어놔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온난화로 예전에는 그랬지만 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더워요. 아, 그래요. 더위 네. 먹으면 병원비가 더 들어요. 맞습니다. 아, 그래도 든든하시겠어요? 이렇게 자제분들 안 그래도 든든하신데 연성 아마 씨가 또제 옆에 있으니까. 주변에 네. 그분의 또 따님들이 또 포위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 에, 잘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야, 부럽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할머니의 그 각별한 사랑을 알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부모님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자라기도 하지만, 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도 많이 맡겨지기도 해요. 그럼요, 근데 그럼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자란 친구들이 정서가 더 따뜻해요. 맞습니다. 어른을 더 많이 공경할 줄 맞습니다. 알고, 네. 네, 좀더 나눌 줄 알고, 좀 뭔가 누군가를 측은하게 여기는 것도 네. 배워요.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그게 그 대인관계에 또그 교육 같은 그럼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요즘에 그 부부들이
자식을 그냥 이렇게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만 보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 어른이야 이런데 안 그러셔도 돼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같이 이렇게 정을 나누고 며칠씩은 함께 생활하고 이러면 그 친구들의 인성이나 마음 씀씀이나 이게 아무래도 더 연륜이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 그러면, 사랑을 그러면. 받거든요. 그런 또 지혜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이 그렇죠. 감동 사연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또 다른 편의 다른 측면의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